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곡이 이제 생각나는데 뭐가죠? 이 곡은 제가 촬영장 갈 때나 촬영 끝나고 집에 갈 때나 집에 와서 씻고 나서 자기 전이나 좀 자주 듣는 노래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애착이 많이 가는 노래라. 네? 길게는 안 하고 짧게 네 그냥 한번 네 들려 드릴 텐데요. 네. 가사도 조금만 부탁드립니다. 혹시 좀... 제목이 네. 아 꽃이 피고 지듯이 네. 드라마 사도 OST. 네 맞아요. 예. 네. 잠시 후에 가사가 준비가 네. 되면 바로 나왔습니다. 네. 아. 꽃이 피고 지듯입니다.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에코 좀만 더 부탁드릴게요. 써, 써, 써. 이거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맞춰야 돼요. 네, 네, 네. 나 이제 가려합니다. 아픔은 남겨두고서 당신과 해 못한 말들 구름에 띄워놓고 가겠어. 그대만을 채우지 못해 잠만이도 눈물을 흘렸소. 미안한 마음 두고 갑니다. 꽃이 피고 또 지듯이. 이게 정말 가사도 그렇고 뭔가 무반주로 불러서 조금 그 멜로디랑 같이 제 목소리가 어우러졌더라면 조금 더 그 감정을 감정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네, 조금 마음이 가는 노래라서 팬분들한테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곡이에요 같이 들어봐요 라는 의미에서 이제 짧게나마 네,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장경민 씨가 촬영장 가시면서 돌아오시면서도 얼마나 많이 공유하고 공감했던 노래였는지 아마 이 현장에서 같이 계신 분들이 그걸 딱 느끼시면서 오늘 집에 가실 때 취해서 사도의 OST 꽃이 피고 지듯이를 네. 아마 또 주무시면서 듣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아, 아니 이렇게 감미로운 목소리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음미하면서도 음미하고 싶은 그 장기용 씨의 목소리를 더욱 저희가 매력있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요 팬 여러분들이 아까